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골프 구력이 오래됐다고 스코어가 낮아질까요? 아무리 쳐도 스코어 유지는커녕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심하면 칠수록 스코어가 더 높아지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숏게임이 잘 안되거나 3퍼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비거리가 낮아져서 파4에서 2온을 못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선 아이언이 잘 맞아야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언이 유독 잘 맞는 날 말이죠. 드라이버는 이상하게 자주 주는데 아이언이 잘 맞으면 게임이 끝나고 스코어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요. 이것이 아이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언 실력을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뒷땅을 치지 않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티 위에 공을 놓고 치기 때문에 뒷땅을 칠 확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근데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쳐야겠다는 강박에 공을 다운블로우로 치는 게 아니라 잔디를 다운블로우로 쳐버려요. 바로 뒷땅이죠. 이번 영상에서 아이언 뒷땅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따라하면 여러분의 아이언 실력이 늘 뿐 아니라 90타는 무조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스윙에서 임팩트 때는 무엇으로 돌아온다고 했죠? 바로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드레스를 제대로 잡는 것부터 뒷땅을 치지 않는 시작이지 않을까요? 어드레스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체의 위치와 공 포지션이에요. 아이언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언마다 공 두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클럽의 길이와 로프트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클럽의 길이가 길수록 스윙의 원이 커지고 그러면 공이 타격하는 지점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반대로 짧은 아이언은 공을 더 높게 쳐올려야 하므로 공을 중앙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에 둡니다. 그래서 공 위치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뒷땅을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언별로 공을 어떻게 둬야 할까요? 먼저 기준부터 잡아야겠죠. 7번 아이언이 기준입니다. 7번 아이언은 스탠스의 중앙에 공을 두죠. 그리고 번호가 높을수록 공 반 개씩 오른쪽으로 가고 번호가 낮아질수록 공 반 개씩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럼 질문을 드려볼까요? 5번 아이언은 공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중앙에서 공 한 개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나 사용하는 클럽 로프트 각이 달라서 이것은 확인하셔야 돼요. 7번 아이언을 들고 공을 반 개씩 앞뒤로 움직여서 스윙하다 보면 다운블로우로 맞는 것을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기준점이죠. 자, 그럼 이제 상체 포지션을 알려드려야겠죠. 아이언을 칠 때는 상체가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바로 공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드라이버는 살짝 달라요.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바로 오퍼블로우로 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상체가 공의 바로 위에 위치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럽을 왼손 엄지와 검지로만 들고 상체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둬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드레스가 공보다 앞에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 보통 뒷땅을 치시는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보다 뒤쪽에 상체의 중심부가 위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운스윙 때 무조건 땅부터 치게 되죠. 자, 어드레스를 확인했으니 이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스윙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언 뒷땅이 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스윙 때 몸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골프 스윙을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송아지 스윙입니다. 상체가 회전을 해야 하는데 옆으로 미는 움직임을 하는 거죠. 상체만 움직이면 다행이죠. 심한 분들은 골반까지 옆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이전에 어드레스 때 상체의 중심과 공을 일치시켰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회전축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축이 공과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죠. 축 그대로 회전하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와야 해요. 만약 오른 골반에 자극이 있다? 그러면 골반이 회전하지 않고 옆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백스윙 할 때 오른 다리 어느 부분에 자극이 오는지 느끼면 쉽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무엇일까요? 바로 어깨선입니다. 백스윙을 할 때 어깨선이 발 바깥쪽을 벗어나는지 확인해야 하죠.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몸이 회전이 아닌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확인하기 정말 쉽죠? 골프는 몸을 느끼는 운동이에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하고 근육 하나하나를 느끼며 연습을 해야죠. 이렇게 몸을 느끼면 춤도 잘 추게 되지 않을까요? 농담입니다. 네, 백스윙을 확인했으니 이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바로 다운스윙입니다. 다운스윙 핵심인 거 아시죠? 뒷땅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운스윙 때 무게중심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레슨 프로님들이 말하는 뒷땅이 나는 이유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운스윙 때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둔 채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만든 영상인 힙턴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고 팁들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셔서 꼭 시청해보세요. 다운스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골반 회전과 동시에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언에서는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운블로로 공을 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드레스 때 공을 딱 제대로 치기 위해서 클럽 헤드를 반드시 정렬하고 시작하죠. 그냥 이렇게 공을 치면 다운블로우로 스윙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언은 실제 다운스윙 때 왼발의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타격지점이 공 앞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체중이동이죠. 만약 왼발에 체중이동이 없으면 타격지점은 공보다 뒤로 이동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몸이 회전되기 전에 클럽 헤드가 내려오면서 공 뒤 잔디를 먼저 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 뒤쪽 바닥을 때리며 바닥을 다운블로우로 치게 되죠. 그래서 왼발 체중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작은 스윙부터 연습하면 돼요. 자,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으면 좋은데 다들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다른 클럽 샤프트를 두면 되거든요. 스탠스 중앙에 클럽 샤프트를 두고 공을 두지 않은 채로 아주 작은 스윙만 해보는 거예요. 클럽 샤프트보다 앞쪽 잔디를 클럽 헤드로 때리는 거죠. 이 연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팔이나 상체의 회전으로 스윙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가운데보다 앞쪽 잔디를 치는 거죠. 이 훈련만 하면 여러분 다운블로우는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습니다. 큰 도구도 필요하지 않고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끌지도 않겠죠? 그러니 꼭 연습해보세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90타를 돌파할 아이언 뒷땅 방지법을 배우셨습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연습을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 스코어 무조건 줄어듭니다. 자, 복습해봐야겠죠. 뒷땅을 없애기 위해서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에서 큰 요점을 알려드렸어요. 어드레스 때는 뭐였죠? 바로 상체 위치와 공 포지션이었어요. 백스윙에서는 몸과 골반이 회전하는 것, 마지막 다운스윙에서는 왼발 체중이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필드에서 80타, 아니 언더파를 칠 수 있도록 저 스윙크루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골프하세요.